자, 그러면 과연 외국의 미인 대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궁금한데 저는 파임씨 참 궁금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미인 대회가 있을까요? 예, 지금은 전쟁 때문에 없지만 60, 70년도에는 그 미인 대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뭐 다른 나라처럼 비키니를 입거나 야한 옷을 안 입고 그냥 뭐 이런 그냥 짧은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프간 전통 옷을 입고 나갔었어요. 예. 아, 일종의 거의 한, 예. 예. 그러면 요즘에는 미인 대회 종류는 아예 없는 겁니까?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없지만 이제 그 해외에서 나가는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2003년도에 비디아 더벌드라는 첫 여성분이 이제 비키니를 입고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이제 대회를 나갔어요 영국에서. 아, 어. 근데 그때는 이제 미스 월드에서 이제 그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분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아. 들어보자. 왜냐면 그런 건 안 입는 게 금지니까 거기서 그 뒤에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 나간 적이 없어요. 아. 예. 아. 이태리는 어때요? 당연하죠. 그 미스 이태리 있잖아요. 그 9월마다 항상 똑같은 도시에서 산소 만조레 항상 그 컴피티션 해요. 그거 TV에서 볼 수도 있어요. 3일 동안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이태리 남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그 3일 동안 우리 집에서 그거밖에 못 봐요. 우리 아빠 남동생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싸워요. 아빠가 제가 이분 좋아요. 남동생 아니요 제가 이분 좋아요. 그래서 항상 싸우고 그렇게 지내가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태리 대회는 기준이 뭔가요? 아 여기 그냥 코로 가고 수연 입고 댄스하고 유머한 휴머 있는 자기 소개 하는 거 그거 다 같이 봐요. 유머까지. 야 유머까지 보면 크리스티나가 1등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옆에 언니 됐으면 좋겠어. 있잖아요. 과테말라에는 예쁜 조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등 뽑기 정말 힘들어요. 아~ 기준이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날씬한 몸 사이즈 90, 60, 90cm 있고 키도 크고 말 잘하고 똑똑해야 돼요. 근데 키가 크고 말만 잘하면 과테말라에서는 그럼 괜찮은 거예요? 키 크고 말 잘하고 네. 그럼 괜찮아요? 하지만 나이도 중요해요. 여자들이 18살부터 이 26살까지만 나갈 수 있거든요. 네. 누나 미안해. 제 나이 아세요? 이선영 씨, 예. 이선영 씨 탈락. 미국에는 뭐 얼굴 이쁘고 날씬한 거는 그거는 뭐 돼야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근데 이기려고 하면 좀 똑똑해야 돼요. 외교적인 활동도 하고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참석하고 이러니까나. 그래서 나이도 있어도 괜찮고 그냥 똑똑하고 이쁘고 마음씨도 좋고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하오리 씨도 사실 미스 재팬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이 그래요. 그 어렸을 때요 하오리 대회 하고 싶었는데요. 네.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좀 그 키가 큰 거를 기다리다가 나이가 먹어버렸어요. 네. 오늘 따루 씨가 좀 조용합니다. 핀란드에는 미인 대회가 없나요? 있죠.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스 핀란드 대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요. 그리고 사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미스 핀란드 대회는 자연 미인만 나갈 수 있어요. 예, 성형을 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성형 수술을 했다가 말을 안 하고 나중에 뚫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스 핀란드 그거 타이틀 아예 뺏기는 거고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예. 근데 사실은 뭐 미스 유니버스나 그런 대회 나가면은요. 사실 거기 거의 다 성형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스 핀란드 대회에서도 성형 수술을 허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도 자연 미인이 진정한 미인이 아닐까요? 따루 씨처럼. 예. 뭐 저는 아니고요. 자연이지만 자연인데 미인은 아니지만. 예예. 그냥 자연. 그냥 자연. 예. 그냥 자연. 그냥 자연이시라. 예. 근데 아직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 미인들이 준비를 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진짜 정직한 이제 미스 뭐 미인 대회를 나가면. 진짜 국가대표라는 사람을 미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하고 막 그런 사람을 아니고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그 회사 채용 공고에 봤거든요. 김태희와 장동건 외모 우대에 하는 거 이런 그 봤거든요. 물론 저는 완전 우대에 받겠지만은 화는 좀 났더라고요. 네. 저도 제이슨 때문에 화 좀 나요. 그러게요. 화가 기는요. 저 홍콩에서 잘 먹히는 얼굴이에요. 그냥 잘 먹는 얼굴이겠죠. 죄송한데 이분이 홍콩에서 개그맨인가요? 요즘 이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약간 여론도 안 좋은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 미스코리아 대회를 두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죠. 네. 특히 이 수영복 심사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코리아 대회에 대한 반발로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가 여러 차례 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안티 단체가 있어요. 대회에서 이렇게 뽑히면은 그 사람의 과거 사생활까지 다 공개를 해버리고요. 또는 그 사람이 찍는 야한 장면이나 야한 영화를 찍는 것까지 다 발표를 해주고 그 완전히 인생을 망할 수 있어요. 아이고. 유럽 쪽에서는 원래 이런 미인 대회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티보다는 페미니스트들 있잖아요. 그럼 또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뭐지 이런 대회 안 좋아서 반대하는 시위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스웨덴 쪽에서도 그 비키니 아니면 수영복 심사를 진짜 없어졌대요. 아~ 네. 근데 핀란드는 바로 스웨덴 옆이지만 우리는 그 아직도 수영복 심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핀란드는 사실 그 미인 대회 덕을 본 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 2차 대전 끝나고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못 살고 아무것도 잘한 건 없는데 그때 52년에 미스 유니버스로 뽑혔거든요. 핀란드 미스 핀란드가 그 당시에 그래서 네. 굉장히 그 나라의 이미지를 올렸고요. 또 이제 그냥 보통 핀란드 사람들에게 자신감도 예, 훨씬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50년대하고 60년대는 그랬는데요. 요즘은 사실 우리도 큰 관심은 없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게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좋은 취지를 잘 살리면 아주 훌륭한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해낼 수도 있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따루 씨가 맞아요. 그 핀란드 하면 또 재미난 대회들이 좀 많잖아요. 있죠, 있죠. 당연히 미스 핀란드 대회만 있으면 안 되죠. 예? 요즘 이제 이거 평등 사회인데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핀란드는 미스터 핀란드 대회도 물론 있죠. 네, 한국에도 미스터 한국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예. 그거 바디빌더들이 나오잖아요. 예. 핀란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미스 핀란드처럼 잘생기고 몸매가 좋은 남자들이 오. 나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일단은 수영복 심사도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캐주얼복이에요. 여기 청바지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마지막 심사를 그렇게 하고 이제 1등하고 2등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생겼죠? 오, 예. 멋있네요. 남자가. 멋지다. 한국에도 예. 이런 대회 전 생겼으면 좋겠어. 한국 남자들도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 저도 없어서 못 나갔어요. 맞아요. 예, 어떡하지? 나갔으면 분명히 1등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유, 그럼. 각국의 미인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조금씩 모양새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외면과 내면이 동시에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네. 의미에서